이제 셀프 체크. 네, 마지막.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될때저 답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움직이는 방향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잘못 선택했을 때 되돌리는 기능.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하나 움직였으면 무르기 하는 기능. 네, 무르는 기능을 만드시면 됩니다. 힌트는 이제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데, 네, 옛날 데이터가 있어야, 네, 되돌리기 눌렀을 때 복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파일 같은 거 실수로 덮어쓰기 하면 옛날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옛날 데이터조차 없어졌다. 그러면 복원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옛날 데이터가 있어야 되돌리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저장해두면 됩니다. 근데 이거 프로그래밍 할때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처음 입문하셨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뭔가를 되돌리려면 그 되돌리기 전에 데이터가 어딘가에 백업되거나 저장되어 있어야지만 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꼭 내가 이제 어떤 그 과제를 받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 생각이 엄청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반은 맞는다 그랬죠.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러면 반은 맞는다. 항상 너무 막혔다 할 때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에서 과거 데이터, 백업 본들이 있으면 그대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응용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저장해두고 되돌리기 할 때마다 그 과거 데이터 하나씩 꺼내면 되죠. 예를 들어 배열. 배열이 딱 좋아요. 이런 거할 때. 배열은 뭔가 추가할 수도 있고 마지막 거 뽑아낼 수도 있고 푸시 팝이 되기 때문에 배열로 하시면 좋습니다. 배열. 먼저 여기서 태그 하나만 바꿔주고요. 되돌리기 기능 버튼 넣어줘야 되니까 되돌리기 이렇게 넣어주고 되돌리기 넣었으면 여기다가 클릭했을 때 Add Event Listener 클릭해서 되돌릴 때마다 데이터를 되돌려주면 되겠죠. 백 버튼 선택하고 히스토리라는 배열 하나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넣었지? 다 접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 계속 펼치시지 마시고 접으시면 깔끔하게 볼수 있어요. 맨날 스크롤을 막 몇백 줄씩 내리고 계시지 마시고 좋은 에디터 쓰면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백버튼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히스토리에서 하나 팝해서. 이 팝하면 마지막 게 빠지죠. 마지막 거 빠져서 데이터를 옛날 데이터로 돌려놓고 드로우. 프랩 데이터는 지금 보니까 제가 스코어랑 테이블 이렇게 동시에 저장하게 기획을 한것 같아요. 저였다면, 지금 이 결과를, 정답을 모르는 저였다면 아마 그냥 프랩 데이터만 저장했다가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프랩 데이터에다가 그 테이블 데이터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아 맞다 점수도 되돌려야 되는데 하면서 점수도 나중에 저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 책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씩 하면서 아 이것도 필요하구나 하면 그때 다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책의 단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책의 단점은 책은 너무 코드들이 다 완벽히 다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게 한 방에 완벽하게 짤 수는 없고 다한땀한땀 쌓아 올리다가 시행착오 있으면 그거 수정하고 빠뜨린 거 있으면 나중에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마 프랩 데이터 여기다가 그냥 데이터들만 계속 추가해 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 내가 점수도 되돌려야 된다 이거 깨달았을 거라는 거. 저도 한 방에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히스토리든 내역들은 부부 셀즈 할 때. 여기 할 때, 여기다가. 칸한칸 옮길 때, 그때마다 히스토리에 푸시해서 저장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 데이터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데이터 참조 관계 끊어야 된다 그랬죠. 그냥 이렇게 하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참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히스토리가 지금 이런 배열이잖아요. 빈 배열에 같은 데이터를 사실상 계속 넣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참조 관계를 유지해주면. 같은 데이터를 계속 넣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돌아가기 해도 하나도 되돌아가는 게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깊은 복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성능은 좀안 좋을 수 있어도 가장 간단한 이렇게 깊은 복사를 해서 히스토리 쌓을 때 데이터 1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5 이렇게 복제본, 참조가 아니라 복사본을 만들어야지만 얘랑 얘랑 다르고 그래야지 이렇게 뒤로 돌아갈 때 팝할 때마다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테이블과 스코어에서 테이블에는 요 데이터 넣어주고 스코어에는 현재 점수 넣어줘서 뒤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점수를 이렇게 좀 쌓아볼게요. 지금 52점 쌓였죠. 16까지 만들었고. 아 근데 이게 파일을 잘못 열었네. 그래서 이거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리기 버튼 생겼고 점수를 좀 쌓아보면 16까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16까지 만들어서 52점이죠. 여기서 되돌리기 누르면 그간 히스토리에 쌓여 있을 거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보시면 13번의 저희의 움직임이 여기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되돌리기 누르면 여기 36 이걸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남아있어요. 요 모양으로 되돌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돌리기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히스토리는 팝돼서 하나 빠지겠죠. 이렇게 12로. 그리고 되돌리기 계속 눌렀을 때 히스토리가 더 이상 없을 때 이것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고려를 해놨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데이터가 없으면 요거 하지 말기. 저도 처음에는 요거 고려 못했을 때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냥 요렇게만 했다가 그 다음에 그 게임 테스트 막 해보는 거예요. 뒤그 되돌리기도 엄청 많이 눌러보고 막 광클릭도 해보고 키보드도 막 난타해보고 그러면서 버그 발견하면 그때 하나씩 메꿔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너무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버그 사항 나오면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 한 줄씩 메꿔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2048은 여기까지. 2048에서 이 합쳐서 두 배로 만들기.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슬프게도 요런 게 이제 코딩 테스트로 나올 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 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요것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들, 반복문 쓰고, 그런 문제들, 그 이론을 익히고, 또 많이 풀어보고, 수학 문제랑 같아요. 수학에서도 공식을 익히고,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수학 문제집 막 풀고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 테스트 대비하려면 이론 익히고 백준이나 뭐 프로그래머스나 이런 데 리트 코드 이런 거 엄청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오히려 신입일 때가 가장 알고리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그 회사 일 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저는 거의 다 설계만 해가지고 코딩 테스트 안본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많은 회사들이 코딩 테스트 보는 추세고 또는 과제하거나 이러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 연습이나 이렇게 설계도 그려서 순서도 그려서 과제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라크님께서 폴루프랑 포리치 어떤 걸 권장하냐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성능이 진짜 중요하다면 폴문을 쓰고 그게 아니라 그 코드가 깔끔한 거에 더 중요하다면 포리치 씁니다. 성능 중요하면 폴문 쓰고 코드 깔끔한 게더 중요하면 포리치 써요. 그래서 대부분은 4리치 씁니다. 성능이 중요한 경우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강좌는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좌.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 잡기. 이 G 캐릭터가 어디서 많이 본애 같긴 한데, 두더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